다시는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어? 오늘 스페셜 데이.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네. 이덕화 선생님의 네. 2월 7순 생일날입니다. 와! 아, 부끄러워. 형님! 진짜예요! 아, 무럭무럭 자라서 팔자 되세요. 무럭무럭 하셔야 돼요. 형님! 밥도 잘 드셔야죠! 한 달 기간에 제약 기간을 거쳐서 덕화 선생님을 위해서 도시오브 제약진 전체가 이미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아니, 내 환경 때문에 그런 거 하라고! 어, 그때 선배님, 드론! 정규형 잘 사셨다! 드론 야, 드론은 육자. 나랑 넘선이잖아! 육자는 방생이에요, 형님. 실자는, 실자가 돼야 학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7자 정도 돼야지 미니 다큐멘터리가 제작됩니다. 오, 멋있다는데. 멋있다. 보자,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자,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여러분의 덕후 인사드려요. 야. 아야. 오. 아. 토토절이 1년 이상 했어. 어, 얘는 왜 나왔어? 수요일천부터 했지. 그쵸. 수요일천 1년 했고, 아, 이제 토토절도 1년 넘게 했고. 진짜.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할머니가 됐구나. 글쎄, 이덕화 대학교 1학년 때. 어머. 네. 그리고 모든 영화가 아마 다 이덕화 씨한테 섭외가 갔었을 거고 와. 그중에서 오빠가 할 수 있는 거 했고 나머지를 다른 배우들이 나눠갖고 뭐 그냥 정말 아이돌이죠. 네, 정말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랑과 정열을 그대. 사랑과 정열을 그대. 오야리야. 아이고 배야. 이 선생님. 아이고 참, 야 이 사이다 갖고 와라. 이 선생님한테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한다. 선생님 이게 아니라 개성이 그래가지고 시험 봐라. 그래도 워낙에 본인 재능이 있으니까. 사람이 왜수 같은데 편진 반가웠겠어요? 불쾌한 사람 복수시키네. 나 저것도 봤어. 제가 대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미치기가 다나와. 남미군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이덕화예요. 이덕화예요. 이름이 뭐야. 진짜 잊지 마. 진짜 사람이랍다. 되게 아픈 거. 그런 존재감. 그런 연기력. 이런 것들이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배우 이덕화 선배님으로 기억이 더 크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쟤 저런 거 안 하는데. 아주 비우는 쌍비우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뭐 100번, 1000번 타도 기분 좋고 흥분되네요. 예. 우리 가문이 문을 닫을 판인데 내 어째 태평가만 부르고 있는 게냐? 어느 정도의 파워셨냐면 아 참, 여러 사람 동원했네. 뭐 그냥 신인 가수 이승철입니다. 안녕히 가라지마 부탁해요. 이러면은 그냥 밋밋한 가수가 되는 거, 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조용히 필요하다는 가수를 이을 가라졌어요. 이승철입니다. 안녕히 가라지마 소리 내지 마. 이러면 그 다음날 100만 나가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앙드레긴 선생님이 주신 것 같아요. 즐거워 저희 이덕화. 오늘로 꼭 100번째 인사드립니다. 이지현 씨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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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봐라 머리야. 메드리 한기순 선배님. 현장에서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뭐 거의 잠도 잘 안 주무세요. 선생님 왜 안 주무세요? 했더니 야 저는 가발 다시 써야 돼 이러세요. 저 자식이 정엔 가로 그거죠. 활달하죠 활달. 아이고 또 자기 마음 먹은 일을 다 볼 수 있는 친구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 대안과 겉이 똑같고 다정다감하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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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어떤 인체의 그 권위의식이나. 저도 덕화 오빠 머리에 핀도 꽂아주고. 그때 머리가 있었는데요. 머리가 이제 핀 꽂을 정도는 있었죠. 잠깐만. 잠깐만. 물어보는데 어떡해. 귀여운 거. 축하해요. 아이 귀여운 것들. 선생님 칠순 그리고 데뷔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놈들 어디서 다 동원했어. 아 사랑하는 덕화입니다. 칠순 잔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있기에 앞으로 30년 더 낙심합시다. 덕화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덕화 화이팅. 칠순이도 야! 대화는 칠순이도 야! 일부러 해 오실 바닷가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섬은 그대로인데 나만 늙어간다라는 말씀하실 때 저한테는 뭐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은 그대로 계시고 저희만 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요. 선생님 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드디어 우리 형님의 칠순이 되셨네요. 칠순 구순까지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형님 배우로서 또 낚시인으로서 존경합니다. 형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잘생겼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대 옆에서 이렇게 낚시의 열정을 보여주신 형님 보면서 저도 평생 형님 따라 낚시 인생 걸어가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잡고 있어도 잡고 싶고 바닥을 걸어도 또다시 캐스팅하는 형님의 그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 짱, 당신은 나의 스타. 야! 아이고 고마워. 아, 브라보. 아, 브라보 브라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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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역시 아, 그 아. 방송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사랑 가슴으로 울리네. 고맙습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욕보셨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 진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고 고맙네. 감동적이야. 제가 본 김에 그냥 정말 고마워서 인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일어나서 해야지. 이거 서 앉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제가 엊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어 왜 그래? 아니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아 왜 저래? 미안하다 밥 먹던 걸로. 우선 저제 도시어부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애청해 주신 우리 아 그 이상한 사람이네 시청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제가 그냥 친하다는 이유로 자그마치 4년이 넘도록 밥 먹이고 챙겨줬는데 친하다는 핑계로 고맙단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우리 저 이경규 씨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참 그 한국 사람은 고맙다 소리를 못해요. 그 너무너무 고마웠고 저 우리 멤버 새로운 시즌 3 멤버들 정말 나이 먹은 사람 데려다니면서 챙겨주느라고 애들 쓰고 있어요. 힘들게 같이 애써줘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 이런 괜찮은 프로를 만들어서 삶의 의욕을 갖게 해준 우리 장시원 감독에게 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주 이 프로 덕에 삶의 활력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할 얘기가 없네. 도시어부 마치! 이건 편집용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네. 감사합니다. 70번째 생일 중에서 제일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아, 그거 왜 그래. 쉴 새 없이 잡지. 고기만 많이 들어있는 데 같으면. 근데 형, 저는 꽉은 없어요. 낚시가 안 나오는데, 고기가 안 나오는데 무슨 낚시래. 아이고, 쏴! 소리 이게 뭐야. 쏴! 오메. 형님! 배지를 들을 테니까 그만하시죠. 안 들려. 형님, 낚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부띠. 이놈.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뭘로 돼도 안 되잖아 젊은 친구들한테. 기운으로 되겠어. 순발력이 좋아. 뭐가 안 되는데. 좀 열심히 서 있었어. 쪽팔리지 않게. 오! 오셨다! 오셨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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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됐어! 그냥 이제 나한테 왜 낚시 가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가. 생활이야 생활. 아, 난 요즘 그게 걱정이라니까. 아, 이러다 나이 더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정말 낚시를 못 다닐 정도 되면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에 뭐 정말 시청자들께서는 웃으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로 들어오겠네. 안 되는 거로 들어왔어. 이 모든 게 행복해. 행복하다고.
그 눈 오는 날 발자국 같은 분입니다. 밟아주시면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꽉칠 텐데 뭐하러 다시 생신이셔서. 어? 생신? 네.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팍 때릴 때 말이야. 뭔 재벌이 물었거든요? 아, 이게 42cm 잡아왔대요. 43이야, 왜 깎어? 나 진짜 막 완전히 돌아가갖고 막 쿡쿡쿡 난리가 나서 이거 쳤는데 그냥 61cm 돼. 왕포 한번 가고. 왕포 죽이지. 왕포 한번 가고. 저희 방송국에서 한 게 아, 그래? 네.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이거 촬영들 해, 빨리. 아, 좋아, 좋아. 촬영들, 촬영들. 아, 이거 웬일이야. 노란 줄, 노란 줄. 야, 노란 줄이야. 아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사랑하는 덕분입니다. 아이고,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떡입니다. 떡이야? 정말. 그럼 생일 칠순 잔치가 시합도 안 했습니다. 칠순 잔치 오래 밤새자고. 아, 좋아. 맨날 생일이면 좋겠다.